하하 식당 벽면에 대마초 상징 삼색기 노출. 조세호 몰카 장소로 섭외한 장소. 알고 보니 하하 정육 식당. MBC의 최장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대마초를 상징하는 야생 대마잎 그림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무한도전에선 사실상 무도의 6번째 멤버로 확정된 개그맨 조세호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진행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청문회 녹화를 하루 앞둔 어느 날 양세형은 조세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하하형과 함께 있다며 하하기 운영하는 식당으로 빨리 오라고 고득인다. 무한도전 녹화 전날엔 컨디션 조절을 위해 일찍 잔다는 조세호의 말을 검증하기 위해 하하와 양세형이 일부러 고깃집으로 불러낸 것. 문제는 조세호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발생했다. 식당 벽면에 나뭇잎 그림이 새겨진 삼색기가 걸려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 녹색, 노랑, 빨강의 삼색선에 정체불명의 나뭇잎이 그려진 이 그림은 아프리카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자메이카의 신흥 종교 라스타파라이즘을 상징하는 그림이자 대마초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메이카가 낳은 세계적인 레게 가수 밥 말리는 대마초를 자신의 신앙처럼 여겼던 인물이다. When you smoke the herb, it reveals you to yourself. 생전, 밥말리가 했다고 알려진 말이다. 평생 대마초의 합법화를 위해 노력했던 밥말리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대마초 관련 상품들은 그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에티오피아 국기의 마리화나가 그려진 이 그림은 레게 저항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물임과 동시에 대마초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선 대마초를 파는 커피숍들이 자신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가게 벽면에 문제의 그림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마리화나 상징물이 버젓이 식당 벽면에. 가수 출신인 하하는 평소 레게 음악에 심취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컬과 함께 레게 전문 음반을 여러 장 내기도 했다. 자메이카와 레게 문화에 정통한 그가 삼색기의 의미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아무리 레게의 저항 정신을 표출하는 상징물이라 해도 엄연히 대마초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그림이다. 대마초의 재배, 유통,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는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금기시 될 수밖에 없는 그림. 이 같은 그림을 버젓이 영업장에 걸어놨다는 것은 보통 배짱이 아니고선 힘든 일이다. 국내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이 이 그림만 보고 이곳을 마리화나를 파는 커피숍으로 착각하지 말란 법도 없다. 대체 하하는 왜 이 그림을 자신의 식당 벽면에 걸어놨을까? 편집 과정에서 이 그림을 놓친 무한도전 제작진에게도 책임이 있다. 무한도전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남녀노소 불문, 전 국민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취학 아동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버젓이 대마초를 홍보하는 그림이 등장했다는 건 심각한 방송 사고가 아닐 수 없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전연령대가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그림이 아무런 여과 없이 방송됐다는 것은 제작진의 게이트 키핑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아니면 내당초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한도전, 가발가게 악몽 재현? 이 방송의 문제점은 또 있다. 방송에서 양세형이 수차례 밝혔듯이 조세호가 방문한 식당은 하하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XXXX정육 식당이라는 고깃집이 바로 조세호를 골탕 먹인 몰카 촬영 장소였던 것. 상호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돼 방송에 나갔지만 김종국과 하하의 사진이 붙어있는 식당 외경이 통째로 화면에 등장하는 등 광고나 진배 없는 장면이 수차례 전파를 탔다. 무한도전은 이전에도 멤버들과 관련이 있는 가발 가게나 미용실을 간접 홍보해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다. 당시 시청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애당초 홍보할 의도가 없었지만 촬영 장소를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는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무한도전이다. 그런데 2년 만에 벌써 긴장이 풀린 걸까? 이번엔 하하의 식당을 촬영 장소로 섭외한 것도 모자라 방송 중 이곳이 하하의